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2월 26일 금요 경마, 제주 경마, 자, UCC 증검다리 시작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실전 예상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힘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경마 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마 예상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제 뭐 백신도 나오고 경마장 입장도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뭐 온라인 경마니 뭐니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나 이런 거 보셔갖고 아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조철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경마가 한 주 쉬고 금주부터 예상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경마 결과를 좀 쭉 지켜봤는데 뭐 그다지 큰 이변은 일어난 경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뭐 공백이 좀 있긴 있더라도 경마는 정석대로 공부하고 정석대로 배팅을 해야 맞는 거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제가 2월 26일 오늘 금요 경마 제주 경마부터 스타트를 하고요. 뭐 코로나 전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문자, SMS, 음성, ARS 다 똑같습니다. 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문의전화 조철 직통번호가 있으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경마하는 날은 가능하면 직접 전화보다는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 공지사항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우리 회원님들이 좀 오래된 기간이 좀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계좌번호 자 신한은행이고요. 자 조철의 전화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자 신한은행 하진영이고요. 조철의 핸드폰 번호가 입금 계좌입니다. 뭐 하루에 2만원이고 금토일 3일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5만원입니다. 뭐 전과 동의죠.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월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월정은 12회 기준으로 15만원입니다. 4주 기준이죠. 4주. 월정으로 신청하시면 1회 신청하는 게 한 13,000원 꼴 됩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니까 자, 월정 신청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히나 이 월정 정액대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경마장에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조철한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당연히 뒤로 연장을 해 드리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월정 신청하는 계좌번호는 여기 새마을금고 전화번호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리하신 거대로 신한은행도 되고 새마을도 되고 되니까 양쪽 계좌를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2월 26일 금요일 제주 경마 총 10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자, 10개 경주 중에 자, 승부처 4개만 골랐습니다. 승부처 4개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자, 이렇게 4개 골랐고,
메인 승부가 중간에 두 개죠. 육경주와 구경주입니다. 육경주, 구경주. 자, 두 개가 예치권 20장.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최대 승부처. 육경주, 구경주.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철이 여러분들께 요 금요일 경마 매주 수요일 되면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조철의 라이브, 월요일 날은 힐링 라이브 계속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조철이 공부한 내용을 아낌없이 다 풀어내는 그런 라이브죠. 수요일 저녁 9시 프레시 라이브에서 어제죠 어제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경마 많이 풀어드렸었는데 항상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부처 이외의 경주는 그 프레시 라이브에 또다 많이 여러분들께 풀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튜브 이제 시청하기 전에 항상 우리 유튜브 채널 조철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 버튼도 하나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거기 종 모양의 알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2월 26일 금요 경마, 제주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총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라 했습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는 6경주와 9경주. 자, 이렇게 기대하시면 되겠고. 자, 1경주 출발합니다. 자, 2월 26일 금요 경마 제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 달라박스 경주입니다. 5군 1000m고요. 레이팅 40까지 마필이 다 출발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은근히 접전성, 인기와 접전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최저 배당도 제가 볼 때는 한 6배, 7배 가량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5번 마 거서간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배당판 인기 1위로 갈것 같습니다. 김일환 기수, 윤덕상 마방의 김일환 기수인데요. 조철이 별로 이거 좋아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기수인데 좀 오래된 고참 기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승 자세가 어정쩡해가지고 기승 자세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기수입니다. 좀 차분하게 몸도 조금 전경 자세를 조금 더 수그리면서 바람의 저항도 좀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뺄락에 앉아가지고 뭐 승마 말 타듯이 그런 자세가 가끔 자주 나옵니다. 이 친구는 자 김일환 기수 5번 마 거서간 직전 경주에 뭐 외곽 2선을 돌면서 여유롭게 2착을 차지했는데 기실 따져 보면 대가리 쳤던 최고 장사였죠. 최고 장사 1월 8일 경주에. 대가리 쳤던 최고 장사의 구마신 차이로 2착입니다. 구마신. 자, 물론 3위를 했던 10번마 추격전이란 마필은 또 7마신으로 따돌렸지만 그만큼 인기 1, 2, 3위의 능력 격차가 많이 벌어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뭐 선행 편성도 갈수 있어 보이는데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탐락오월이라는 마필이 선행력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직전과 똑같이 뭐 2반매 쫓아가도 충분하겠다. 이런 기대 심리에 지금
5번마 거셔간이라는 마 비리 대가리가 팔리는데요. 자, 요거 5번마 거셔간. 조철이 볼 때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 인기 마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또 1kg가 더 늘어났고요. 자, 5번마 거셔간. 축으로 가기에는 불안하다. 자, 그럼 나머지 마필 중에서 자, 요거 5번마 거셔간을 때려잡으러 갈 놈을 좀 골라야 되겠는데요. 자, 그 중에 한영민 기수의 2번마 탐마거울이 먼저 눈에 띄는데, 최근 두번 모두 뭐 1차 준우승 했는데요. 측정 경주 진현이가 다 와서 따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대비해서 1000m가 경주 거리가 100m가 늘어서 1000m입니다. 자, 선행감은 한 바퀴 돌수 있는 마필이고, 자, 4번마 볼트 머신입니다. 이것도 이성민 기수가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를 하면서 5착이었는데 이것도 마필 몰이가 좀 어설펐다. 그래서 제가 요거 기승 기수만 교체를 해라. 너 대가리 놓고 때린다 하고 똥골뱅이를 쳐놨는데 기승 기수가 역시나 강영진이 조교사가 상당히 뭐 의리가 있어서 그런지. 자, 이성민 기수를 계속 태우고 있어요. 자, 4번마 볼트 머신. 자, 요것도 입상권이고. 자, 외곽에 7번마 선양 으뜸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김대영 기수가 기대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기대는 것만 좀 다잡으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걸음인데, 59.5kg. 부담 중량이 조금 높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8번마 애월 참가입니다. 8번마 애월 참가. 자, 이게 직전에 2번마 탐나고울에 이어서 4착인데, 끈끈한 추임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거 2번 탐나고울, 4번 볼트머신, 7번 선양으뜸, 8번 애월참가. 자, 요 중에 한 마리가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짜리. 자, 쌍승치까지 노리면서. 지금 다른 마필들이 전부 고만고만 불안감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틈을 노리고, 이번 경주에 때리고 들어올 달러박스 한 놈.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이번 제주 4경주. 자, 레이팅 40까지 경주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승의 찬스를 한번 맞을 수 있는 그런 마필. 자,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자, 제주 4경주.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처로 때리는 제주 4경주 첫 번째 승부. 자,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갖다 때리고 갈 테니까요. 자, 요거. 쌍승식까지 들어오면 짭짤하고, 쌍승식이라는 거는 삼쌍승 같은 거 요새 배팅 많이 하시죠. 자, 그런 게 뒤집혀서 들어오면 그냥 느닷없이 몇백 배는 금방 쉽게 나옵니다. 자, 제주 4경주.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조철이 언급드린 마필들을 엮어가지고,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적중으로 갈 테니까.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뗄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 제주 6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자, 요것도 레이팅 40까지인데요. 6경주. 자, 이번 6경주를 현장에서 최대 승부처, 메인 승부로 한방 뒤지고 때려 먹을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해치권 20장 때리는 메인 승부. 자, 조철이 승부하는 이해치권 20장 메인 승부는 죽으나 사나 조철도 20장이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리는 그런 메인 승부입니다. 한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레이팅 40까지. 자, 이번 경주가 제가 이거를 찍어 먹기로 갈까? 달러 박스로 갈까? 고민을 좀 했던 그런 경주인데, 자, 지금 현재 달러 박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요건 현장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뭐, 현장 상태도 그렇고, 체중도 그렇고, 컨디션도 좀 체크를 하고, 때려야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현장 예상을 요거는 꼭 참고를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마 태양의 계절인데요. 이 육경주 3번 마 태양의 계절이 완전히 지금 강대가리가 팔립니다. 제가 이거 수요일 날 프레시 라이브를 하면서, 완전히 혼전이다. 혼전이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완전히 혼전성 경주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3번마 태양의 계절이 사전 인기도 종합지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이거 딱 걸렸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 박스가 이 태양의 계절과 묻어와도 완장으로 환불을 하는 거고, 대가리 팔리는 3번마 태양의 계절이 만약에 부러져 버리면 그야말로 중배당, 고배당까지 만관의 항구라가 오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3번마 태양의 계절이, 야, 이게 직전 2월 5일 날 산통으로 취소가 됐어, 산통. 자, 산통이 뭔지 알죠,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경마 초보, 경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필 병력 중에 산통이라 그러면, 뭐, 출산하다가, 사람이 산통이면, 애기 낳다가 아픈 게 산통이죠? 자, 마필의 산통은 배앓이입니다, 배앓이.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뭐, 급체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장이 꼬인다든지, 마필들한테는 치명적인, 치사율이 높은 병입니다. 산통이 좀 심해지면 그냥 밤새 안녕입니다. 저녁 때까지 아무 일 없이 말 타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산통입니다. 조철이 있는 그 다니는 승마장에서도 산통으로 저세상으로 가는 그런 마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다행히 이 3번마 태양의 계절은 가벼운 산통이었나 봅니다. 바로 경주에 출주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도 아무래도 이 산통의 후유증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또 하나는 직전 대비 무려 58kg, 7kg가 부담 중량이 더 올라갔습니다. 야, 이걸 그냥 대가리 믿고 때려요? 이거 대가리 믿고 때려요. 자, 3번마 태양의 계절. 자, 현장에서 제가 이거 3번마 태양의 계절 말고 노리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걸 태양의 계절에 붙여서 때릴 건지 아니면 아예 놓고 때릴 건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진검다리 본 예상에서는 아예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려고 지금 착심을 하고 있는데요. 자, 태양의 계절의 불안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끼리로 팔리는 마필이 박성광의 7번 마 천말리라는 마필입니다. 박성광이가 선행 밀고 나갔다가 직선에서 덜미를 따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900m에서 대가리 치고 직전 경주에 1000m로 올라와가지고는 바로 선행 갔다가
모가지가 따였든 그런 마필인데 암말 3세짜리 뭐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은 1kg밖에 올라가질 않았습니다만은 어차피 선행 갔다가 한번 따인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이게 또 대끼리가 가요. 인기 1위도 불안하고 2위도 이렇게 불안하고 자 요번에 걸림은 만관의 한 거로 하는 거죠.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오늘 메인 승부 최대 승부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벤싼데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요거 걸림은 그냥 한 거로 합니다. 조철이 노리는 한놈 제가 어제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에서 강하게 노린다는 마필 한 마리 제가 여러 번 강조해갖고 설명드린 고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1번 마 백사 청성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달라박스 노릴 놈들이 많다. 달라박스 노릴 놈들이 많다. 자 그런데 대끼리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달라박스로 한방 지져 먹을. 조철의 아나짜리 열심히 공부해서 잡아놓은 놈한놈 시원하게 놓고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죽고 같이 먹는 거죠. 뭐 죽을 땐 같이 죽는 거고 먹을 땐 같이 한구라 하이파이브 하는 거죠. 자 제주 6경주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무조건 한배 타고 조철의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조철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를 한다. 벤츠한테 때리러 간다. 자, 6경주입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응원도 많이들 해 주시고, 조철하고 한번 시원하게 응원 좀해 보시자고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7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100. 10m, 자, 핸디캡. 6경주에 이어서, 바로 7경주 연타 승부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자, 레이팅 61에서 80까지입니다. 61에서 80까지.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3등급 1110. 우리 제주 재란의 안진위원이 추천마로 어제 그제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을 해줬던 마필이죠. 3번 마 타이슨. 58kg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의 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최근 꾸준한 성적이죠. 4전을 싸우는 동안 우승 두 번. 준우승 한 번, 사착 한 번. 자, 요렇게, 성적이 나왔던 마필이 바로 3번 마 타이슨인데요. 자, 요거 타이슨 말고 또 노리는 마필, 딱 걸린 놈이 하나가 있어서, 그놈을 놓고 때리는 것도 가능한 그런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는, 자, 그래도 3번 마 타이슨의 전력이 조금 안정돼 보인다. 그래서, 3번 마 타이슨을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찍어먹기 승부처입니다. 뭐 2.5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장우성이가 박성광이가 좀 아쉬웠던 거 장우성이가 차분하게 선입전기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자 마필이 바로 3번 마 타이슨입니다. 6세 거세만데요. 박성광이 뭐 안쪽 게이트 들어가 있고 전개가 꼬일 일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3번 마 타이슨. 자, 요 놈을 놓고 직전 경주 초반에 좀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2번 마 호승거울. 이것도 짭짤하게 지금 배당이 나오고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될 그럴 마필이고 자, 5번 마, 광화의 명성 역시도 요것도 취입 2착으로 들어왔던 마필인데, 자, 5번 마, 광화의 명성이 또 최저 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화철이 또 어제 조철이 말씀을 드렸던 6번마 황해무적. 자, 이것도 김다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좀 늦추입 발동이 걸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것도 안화짜리고. 자, 9번마 백호번개는 영민이가 타고 용남이가 타고 우승하고 3착하고. 제가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 요거 7경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 이 목요일 제주 경마 예상을 여러분들께 다 풀어드렸던 그런 방송이 바로 수요일 프레시 라이브죠. 자, 요거 7경주. 자, 요거 3번마 타이슨 놓고 어제 프레시 라이브에서 조철이 노린다고 말씀을 드린 한 방짜리, 안화짜리 하나 조철이 좀 말씀드린 놈이 있을 겁니다. 자, 고놈에다 한번 힘을 줘갖고, 자, 찍어먹기 완짱 중배당으로 갔다 때려먹는 경주가 제주 7경주다. 요번 경주 현장에서 3번마 타이슨이 좀 후달달하게 나오면 아예 이것도 그놈을 놓고 축을 돌려서 달라박스로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하지만 3번마 타이슨이라는 마필이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엔간하면 3번마 타이슨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간다. 여러분들 세 번째 승부처. 자, 7경주입니다. 자, 3번마 타이슨. 여기에 붙여먹을 한 마리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간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한방 기억하시고,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오늘 네 번째 파이널 승부처입니다. 자, 9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자, 레이팅 81에서 100까지. 자,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오늘 상황을 한번 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4, 6, 7, 9. 자, 이렇게 네개 승부처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중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자, 여기서 이제 오사마리를 쳐야 되겠죠. 상황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구경주에. 자, 오늘 제주 경마가요, 대끼리가 그렇게 만만한 경주가 별로 없습니다. 10개 경주 중에서 한반 정도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고, 한반 정도는 10배당 아래서 끝날 것 같고, 이렇게 한 반반 골고루 섞인 것 같아요. 나머지 경주들 뭐 그냥 배당판이 껌뻑이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될 그럴 경주가 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요번 구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사리 또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6경주보다는 그리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이번 경주 노리는 조철의 달라박스가 또한 마리 있다. 자, 고놈 놓고 완짱으로 갖다 또한방 지져먹는, 조철 스타일로 지져먹는, 자, 그럼 멋진 승부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경주가 1번마 오라전설, 2번마 웅진신화, 3번마 백호시대, 5번마 함지박, 거기에 9번마 푸른물결, 11번마 천일수, 12번마 백두왕자. 자, 상당히 많은 마필을 제가 지금 불러드렸습니다. 그 중에 근소하게나마 현장에서 아마 인기 2강을 형성을 할 겁니다. 직전 경기 아쉬운 코차 3착이었죠. 문현진이의 5번마 함지박.
그 다음에 외곽에 12번 마 백두왕자. 승군전입니다.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출발 시에 샌드위치가 되면서도 추입으로 멋지게 날라왔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현재 요번 경주와 레이팅 100까지죠. 직전 경주에 레이팅 80까지 경주까지 뛰고, 자, 이제 2군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직전 대비 마이너스 7kg. 결코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배당, 그런 부담 중량입니다. 자, 이성민 기수, 기승기수는 좀 믿었질 못하지만, 직전 경주 조시발이 올랐던 12번 마 백두왕자, 그 다음에 코차로 아쉬움을 남겼던 자, 5번 마 함지밥, 5번, 12번, 5번 함지밥, 12번 백두왕자. 자, 두 놈이 아마 깜빡거릴 건데, 두 놈의 최저 배당도 아마 한 7배, 8배,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 역시나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구경지에 대해서 또 풀어드렸습니다. 조철이 노린다고 말씀을 드린 한 놈. 딱 요만큼 이길 만큼만 이겼다. 딱 이길 만큼만 이겼다고 말씀드린 놈 한 놈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놈을 달러박스에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대가리로 놓고, 물론 5번, 12번, 5번, 12번. 자, 두 마리가 배팅권이고요. 그 외에 직전 경주에 대충 타고,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또 있어요. 자, 요 놈에 갖다 걸리면 최하 한 40배, 50배까지는 또 바라볼 수가 있겠다. 자, 요렇게 노리는 말까지 있기 때문에. 자, 예측권 20장, 벤싼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죠. 아, 역시 조철이구나. 조철 스타일과 함께하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시원하게 한 거라 때려 먹을 테니까.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경마 조철과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갈 승부처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자, 4개 경주 자,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 한번 보겠는데요. 뭐 기대도 되고 이제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경마일이기 때문에 조철도 더더욱 마음가짐을 다잡고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들 해주시고 자, 이게 조철도 오랜만에 막 해가지고 이런 문자 접수나 이런 게 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막 어리버리 합니다, 지금. 우리 PD님이 요 뒤에 문자 번호, 현금 문자 신청 방법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신청, 계좌, 뭐 요 아래도 다 나가고 있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2월 26일 금요일 제주교차 유튜브 조철스타일의 예상방송 진검다리 금요 예상 모두 마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멋지게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조철도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